나왔네. 그래서 족발 아, 너무나 가벼운 너의 모습에 나는 여기 어디 족발이야? 진짜 맛있어. 와 여유도 많은 사연이가 카메라 너무 오랜만이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 오랜만이야. 나 현이가 좋아하는 카메라. 저기 우리 지금 뭐 하는 프로인지 알아요? 요리 맛집이요. 요리 먹방 하는 거예요. 책으로 먹방이요? 아니 책으로 만드는 어떡하지? 우리가 책을 만드는 거. 아, 뭐, 아, 저희가 책을 만들어요? 아 먹방하면서요? 아니라고! 안 나버려! 그게 무슨 말해. 아니 근데 우리 맛집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책으로 하잖아요. 우리 맛집. 아, 그러네. 우리 집 책으로 하니까요. 괜찮은데? 아, 그니까 라면 같은 거 끓이고 나서 책으로 만들어. 아, 그래서 책이 저렇게 많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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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다르다. 어떡해요. 오, 채윤이 교직 받았어. 7분 만에 트와이스가 지금 책 한 권이 완성되었습니다. 보든 말든 랜디 받침을 그러니까. 쓰이든 말든 오. 그렇게 살아야 돼. 내 마인드. 집통령 쌍. 싱글 제르맨 레이디 6년 전엔 나도 베이비 원투 한 박자 쉬고 머뭇거리면 앞선 레이디 거품과도 같은 인생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게임이 세상이 모질게 해도 횃들 날만 기다려 베이비 현실에 치인 사람들 잘난 갑질에 무릎 꿇어 무시무시 나처럼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만들 책, 그 책에 나오실 분들입니다. 네. 네, 저 찍었습니까? 내가 책을 만들 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아, 어려워. 아, 이것도 안 돼. 그냥 어떤 식의 책이든 상관없잖아요. 막 그런 거 좋은 걸그룹의 역사여가지고 어, 좋은데? 아, 울고 잘나나 봐. 다 찍히는 거야, 왜? 다 찍히는 거야. 이거 진짜 웃겨. 게임. 마피아에 둘이 빠져가지고. 나 밤이 되었습니다. 야, 너네 둘이 마피아지! 너 나 찍는 거부터 너는 마피아야. 나 죽으면 진짜 후회할 거야. 그죠? 네. 일단 홍준표 하면은 막말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다음날 전화 와서 사과하고 건배사는 누구나 한 번씩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시대 정신이다.
아하. 네, 반갑습니다. 그 냄비 받침 출판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전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욱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네. 와, 멋있다. 옛날 별은 내 가슴에 강민 따뜻해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저기 계신 저분은 왜 저기서 꽁트를 정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스케치북에서 몇 번 뵌 분 같은데. 아 뭐야 지금 쓰레기들 빨리 치워 여기 진짜 쓰레기라 아 나 진짜 네 우리 출판사 비서입니다 비서 아 네. 저기 유 비서 다들 안녕하세요 말라 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손님들에게 커피라도 좀 아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이천아. 나 정말. 나 진짜 아까 나 여기 와 있는 지 한 시간이 넘었거든? 한 시간 동안 와가지고 한 번은 꽁트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저는, 아니, 이 프로 PD가 원래 스케치북 메인 PD 하던 분이에요. 제발 좀 한번 나와가지고 이 프로에 좀 중심을 잡아달라. 삼고 초려 끝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와가지고 저기 한 시간 만에 첫 번째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는 분인데. 자리로 이제 모셨어? 예, 예. 꽁트는 그만하고. 네.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우리 안녕하세요. 아~ 아유. 네. 유열 씨가 이 자리에 이제 그 가수, 프로듀서로서 온 것이 아니라 출판계 베스트셀러. 아, 진짜로요? 아, 뭐 그냥 그 주에 나왔던 책 중에서 한 2, 3위권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3주, 4주 정도. 10만 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책을 내셨던 거를 좀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 그 책이 있어요? 네. 어, 그 책이 너무 귀한 건데. 그 우와. 책을. 뭘, 뭘 구했어? 아, 저기 있네요. 아, 저기 있네요. 이야.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우와. 시중에서 제목이 구할 수가 없어서 유열 씨 집에서. 시중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숙한 그 집 앞. 익숙한 그 집 앞. 아, 예. 이거 저도 진짜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제가 꿈 중에 하나가 책 한 권을 좀 서툴더라도 한번 내 손으로 만든 책을 한번 가져보는 게 꿈 중에 하나였어요. 내용은 정말 무조건 없어요. 그냥 일기예요, 일기. 그래서 책과 제 연주음반을 내서 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만든 그림책 하나를 갖고 야야 그렇게 아 이런 감정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품은 꿈 같은 것이요 아 이런 건 없잖아요 아, 이런 걸 내가 언제 했어요 트와이스는 혹시 이제 책을 직접 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궁금한 거 책을 있어요? 내게 될 책을 쓸 때 약간 막 쓰다 보면은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된 거 자체가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정리? 그냥 본인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완전 살 것 같은데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얼마나 솔직하냐면요 나는 잠깐만 뭐라고 써있니? 기억이 솔직하게 하면 된대요 어느 정도냐면 나는 어머니 가게 쇼파에서 첫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는 잠이 들어버렸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 부분만 좀 오릴게요 그 부분만 좀 오릴게요 아이 왜 그래요? 우리 집 냄비 받침인데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뭐 어우 제가 저런 내용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 얘기라고 하면은 그... 나를 그냥 표현하면 돼요 내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단한 일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트와이스만 보고 이용대 씨는 한 번도 안 보네요. 트와이스에게만 너무 친절해.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용대 씨를 왜 안 보냐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 세 번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조폭경호 설이 있어요. 와, 그럼 수산물 시장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무슨 거예요? 아, 그럼 거기 또 아름다운 분들 많으시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자그마한 내용이지만 자신만의 책이 이제 한 권이 있다라는 거. 그 두께, 그 양을 떠나서. 아이고! 어? 아니! 아이고! 어? 아니! 아유, 아유, 예. 아니, 그 저...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 저 안정 사장이 그 여기 출판사 사장인 것처럼. 네. 근데 바지 사장이거든, 원래가. 아. 바지 사장이거든, 원래가. 아, 예. 그냥 한 마. 그럼. 안재욱이라고 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사장이야, 출판사. 근데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저번에 보니까 저 이효 씨 책을 가지고 네.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치가 있다. 내가 책을 한 두 권 냈는데. 아, 내셨어요? 네? 아, 지금 갖고 오셨어요? 트와이스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내 책 낸 거에 대해서. 네, 네. 저희도 어디서 처음 알았어요? 아마 방송을 통해. 영화만 알았지. 많은 분들. 예림이도 모르지 않을까? 아, 이거 저. 우와. 저, 일본에서. 와, 맞다. 일본에서 나는 외국인이라는. 맞다, 맞다. 유학생활? 유학생활 할 때. 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진이 많아요, 이 책이. 우와. 사진을. 이제 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아, 나 보고 싶다. 예, 같이.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열 가지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사나 씨랑 모모 씨가 보면 딱 알겠네요. 누가 두 친구가 일본 친구니까. 예전에 회장 활동하시다가 일본으로 코미디 유학을 갔다. 회장 일본으로 코미디 유학을 갔다. 회장 친구죠. 유학을 갔어요. 헌터? 아, 일본에서. 네. 도쿄? 교토예요. 아, 교토. 아, 이렇게만 해도 대화가 되네요. 도쿄? 오사카. 네, 제가 오늘 아 여기 야. 네. 아, 미안해. 그러면 네. 여기 보면은 혹시 이 책 다시 팔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 두고면 프로예요 이거.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면 먹어도. 배고픈 텔레비전이라는 게 이게 먹방을 내가 예고했다. 일본 텔레비전 매일 먹더라고. 아침 저녁까지 뭐 오이시 뭐 오이시 오이시 아 오이시네. 근데 일본 유학 다녀오신 것 치고는 일본어가 엄청 짧은데. 다녀오신 것 치고는 일본어가 엄청 짧은데. 오이시밖에 안 나네. 아 도쿄. 아 교토. 아 도쿄. 아 오사카. 아 오이시.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본인이 내고 싶은 책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네. 한번 조언도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희철 씨가 제일 먼저 내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면 자, 인! 아, 들어오는 거야? 진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구나. 자, 이름 김희철입니다. 아. 자, 뭐 직업은 스타. 스타고요. 자, 우러러 보셔야 돼요. 자, 사실 이 책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 이걸 과연 내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디 앉을게요? 여기. 네, 어우. 내가 책을 만들, 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독후감 낼 때 맨날 장영실 위인 장영실 그거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쓰고 냈거든요. 누가 봐도 책을 안 쓸 것 같고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이제 그냥 어떤 식의 책이든 상관없잖아요. 막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책이 아니어도 그런 거 좀 걸그룹의 역사에 가지고 뮤직뱅크 날 가가지고 어 좋은데?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책을 만드신다고요? 책을 만드신다고요? 책을 쓰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그때 그 그룹 멤버들한테 최소한 인터뷰를 한다든지. 어, 그건 제가 굉장히 좋네요. 걸그룹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보이그룹은 나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어요. 걸그룹을 지망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상 독자는 우리 걸그룹의 꿈인 그리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생
그리고 현 걸그룹인 분들, 트와이스 분들도 해당되고요. 자, 책의 핵심 내용은 걸그룹 이것만은 알고 가. 왜냐면은 사실 우리 트와이스도 알겠지만 방송하면서 선배라고 붙여야 될지 아니면은 뭐 누구누구 씨라고 해야 될지 요 책만 있으면은 아, 어떤 선배한테는 요런 식으로, 어떤 선배한테는 저런 식으로. 왜냐면 이경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자세하게. 야. 누가 인사를 하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자, 그럼 목차는 대충 정해봤는데 먼저 건강관리. 우리 걸그룹 분들 뭐 다이어트부터 식단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걸그룹의 하루 일과. 아, 많은 궁금해. 팬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말 조심.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SNS. SNS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왜냐면 SNS 한 방으로 훅 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책 제목은 김희철의 걸그룹 보고서. 우주대스타의 걸그룹 첫걸음 또는 디딤돌 길라잡이. 자, 이상 길라잡이. 김희철이었습니다. 걸그룹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하세요? 오, 예리한 질문이다. 아니, 깜짝 놀랐네.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걸그룹 분들한테 물어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걸그룹을 소개할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트와이스만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던져와가지고 맞춘다고. 트와이스의 팬 이름은? 팬클럽 이름? 네, 팬클럽 이름. 아, 그런 것도 책 있어요? 알아? 알아? 알죠? 원스! 오! 트와이스 팬클럽 좋아요. 그 걸그룹의 그 팬클럽 이름들을 넣어줘야지만이 그 책이 많이 팔린다니까. 팬클럽에서 다량 구매해서 이렇게. 아, 저는 그래서 사진을 첨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사나의 브로마이드, 모모의 브로마이드, 정연, 다연의 브로마이드를. 자, 그러면 다연 별명 알아요? 다연 별명? 두부, 흥두부. 피부가 굉장히 하였습니다. 나이 드시면. 오, 정확하게 네. 맞아요. 사나, 사나 없인 사나마나, 노사나 노라이크. 맞아요? 모모, 모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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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르지마. 그리고 우리 정연, 노잼. 노잼이요. 어, 전문가 없어. 아, 근데 두 분은 외국에서 왔는데, 그, 제1동포예요? 아니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라고요? 미나토자키 사나고요. 히라이 모모예요. 도쿄. 도쿄. 아, 다 알죠. 저희 성은요? 저희 둘 성. 저희 성은요? 저희 성. 김다연. 아. 공정현. 쓸 자격 없습니다. 와. 쓸 자격 없습니다. 와. 야! 야, 너! 언니 이름이 공식간이잖아! 아니, 누구야? 아니, 야, 잠깐만. 야, 일본 정확히 하면요. 아니, 일본 선수는 여기 친구들이 일본 친구라는 거 다 알았어요? 저도 잘 모른다니까! 그럼 여기도 아는 친구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모른다니까? 어디 그럴 수가 있죠? 같은 편에 잘 모른다니까. 아니, 외국인 항목이 있었잖아요. 아까. 맞아요, 맞아요. 해외 멤버들은 말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라디오 때 실수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아, 빡세다. 에? 아, 빡세다. 아, 이거 써도 되는 말인 줄 알고 아, 저는 그냥 썼는데 다들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이용대 선수는 경기하다 보면은 격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할 때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경우. 저는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좀. 아, 이게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자기도 이러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어제 삐 처리해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아, 근데 이해되지 않아? 그죠. 이해돼. 그죠. 아, 이거 받을 뻔했는데 못 받고 그러면. 좀 힘든 점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지금 마케팅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부모님들이 보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좀 넣어주면 아, 그래요. 좋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한번 시켜봐라 집에서. 네. 요거에 미달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게 당뇨병 10가지 체크하세요. 아, 그럼 걸그룹 10가지 체크. 나는 걸그룹이 가능한가? 1번, 뒤에서 잘한다 그런다. 2번, 하지 마라 그런다 해서 항목이 7개 들어가면 하시고 2개 들어가면 포기하시고 아니, 하나 나오면 어디가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하나 아이디어로. 아니, 형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어쨌거나 이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열 가지 항목 중에 웬만하면 다 열 가지를 동그라미 칠 수 있게 제가 질문을 조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봐도 에이 설마 우리 딸이 해당되겠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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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이 걸그룹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차피 상업성을 띄는 책 아닌가? 아 저는 무조건 상업성이에요. 저는 작품성 1도 없어요. 전 무조건 이 책 팔아서 한 곡 뜰 거예요. 인쇄! 네. 아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인쇄 얼마냐고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인생을 걸었구나. 네. 어차피 책대로 되지 않아요. 맞아요. 될 놈 되니에요. 어차피 이 책 100년 읽어봐야 안 될 사람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책을 읽는 사람이 역시 오랫동안 노래도 하게 되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당근과 채찍 주는 게 너무 초가 빠르지 않아요? 어차피 책대로 되지 않아요. 책 본다고 다 돼? 그럼 맨날 책 읽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많이 책을 읽는 사람이 오랫동안 노래도 하게 되고. 아, 당근 줬다가 소화도 시키기 전에 막 채찍질 하다가 이제 아픈데 갑자기 당근 막 먹으려고 넣고. 우겨넣어.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과일이 왜 맛있는 줄 알아? 왜요? 계절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과일이 맛있는 거야. 아, 이게. 그럼. 아니, 그런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많은 독서를 많은 독서를 통해서만이 이런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형님께서는 개그맨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1번으로 딱 쓴다면. 아 빨리 성공하지 마라. 늦게 성공하라. 그래야 오래 간다. 아 천천히 가라. 무리차게 하라. 서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큰 무대를 너무 목표로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 그 만족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일찍 네. 좀 알려진 편이라. 맞아요, 맞아요. Forever 그 노래도 그렇고. 중국 대륙도 너무 일찍 성공했어요. 1세대 한류. 1세대 한류예요. 근데 이게 많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늦게 했어도 큰게 한창 할 수 있어요. 난 그게 안타까웠다고. 저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 안타깝다. 초창기 한류를 피할 수 있었던 길. 뭐, 이런 걸 책으로 낼까? 아, 우리 저 김희철 작가의 이번 책은 아 총평 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또 너무 또 이렇게 걸그룹으로만 도전하는 친구들이나 많은 친구들한테 부담을 또 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조금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아, 책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직접 다 써가지고 한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아 좋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용대 선수 출판기획서 보자 이용대 씨 출판기획서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아이 아빠가 되셨어요. 어? 내 축하 박수부터 보내줘야 돼. 이용대 씨가 나온 날 아주 제일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기사에 얼마 전에 봤더니 이용대 슈퍼맨 출연 가능성 뭐 이런 게 뜬 게 있어요. 예능에서 섭외가 되게 많이 왔는데 다 제치고 지금 냄비 받침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뭔 생각으로 여기 출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좀 좋은 책을 만들어주고 싶고 취지가 좋아서 또 참여하게 됐고요. 이게 자꾸 이게 자꾸 손을 잡는 게 어색하니까. 저 대기님도 체한 없나? 이렇게. 되게 어색한데. 아니 뭐 설명할 때 스텝이라도 이렇게. 그냥 어울린다. 그럼 책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 연애. 가 내 제 마지막 연애 상대인 딸을 위한 책을 한번. 마지막에 정말 연애하듯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본격 멜로물인 줄 알았어요. 아기에게 뭐 무엇인가 선물해주고 싶어서 아 멋있다. 네. 완전 초보 아빠. 거봐 아직 웃고 있잖아. 저는 이용대 선수 다음이 저니까 저는 이제 1년 돌 조금 지났는데 이제 지금 15개월 딸 저는 이제 12살 12살 돼서 딸. 제일 선배님.
이거 말한 나이. 이거 소리를. 딸이 이제 나중에 되면 지금은 이제 갓 태어나서 듣지도 못하고 그럴 때이지만 사춘기가 오고 정말 힘들 때 또 기쁠 때 꺼내서 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해서. 아, 너무 멋있어. 책 네. 그리고 만드는 목적이 굉장히 훈훈하네요. 저와는 다르게. 아, 저렇게도 내야 되는구나. 되게 핵심 내용. 네. 사랑이야. 네, 사랑. 이야, 네. 난 대놓고 돈이었는데. 와, 사랑. 미안하지 마, 정말 쓰레기다. 아, 난 돈이었는데. 아, 너무 네, 태어났더니 아빠가 이용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입니다. 이러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이용대입니다. 이만. 안녕하세요, 이용대입니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해요, 저희는. 많이 보시는 소리가 어떠셨어요, 처음에 보셨을 때?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애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컨셉이나 취지 이런 거는 이제 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단지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방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네. 항상 이제 어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맞춰야지. 네. 아 근데 어떻게 촬영을? 그냥 그거를 이제 듣고 싶어서 네. 이제 듣고 그래서. 싶다고. 편하게 찍으시면. 누구요? 아, 아 이렇게 여기가 카메라 있구나. 머리가 머리도 안 보고 지금 촬영을. 근데 이거 두고 내가 촬영할 수 있을까? 많이 발라야지 살 많이 좋아지게 먹고 아빠 트림도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끊어봐. 왜? 그러니까. 끊으면 내가 먹여야 되잖아. 찍히는 게 되게 이렇게 넓게 찍힌다. 작은데 그지? 와. 얼굴 잘 나가봐 이거. 다 찍히는 거야. 그래? 다 찍히고 있어. 나 이거 안 쓰지 그럼. 그때 정말 느낌은 아 정말 내 얘기가 맞나? 좀 진짜 내 얘기가 맞나? 그 이제 갓 태어난 얘기라서 피도 묻어있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좀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앞에 빨리 이거 반반해서 한 다음에 티부터 입고. 난 이런 거 잘 못해. 잘하는 게 뭔데 그럼? 배드민턴. 얘는 보이는 게 분명해. 봐봐 이러고 있으면 때릴 수도 있어. 혜인아 볼까? 어 봐봐. 진짜로. 어? 아, 얘 보인다 이거 봐봐 집 안 하다가. 오빠 얼굴 조각같이 나. 원래 조각 아니잖아. 아. 조용히 하래. 입대요 입. 예빈아 입. 아내분 만나신 지가 몇 년? 네 6년 정도. 네, 6년 됐습니다. 아내의 어떤 면에 반하셨어요? 수미 성격이 보시다시피 되게 활발해요. 항상 심심할
결혈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도 잘해주고. 오빠. 지금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임신을 하면서 여자의 몸이 이제 좀 변화가 계속 되잖아요. 살이 많이 찌고 젊었을 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한 25kg 정도가 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부종도 그렇고, 잠도 제대로 한 시간 이상 못 자고, 그런 가정도 이제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출산할 때 이제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저를 되게 지켜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옆에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아침에는 웬만하면 애기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운동 끝나고 왔을 때는 또 잘 먹어야 된다고 또 맛있는 것도 잘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고마운 것 같아요. 애기 찍는 거야? 응, 너도 찍는데? 잘 나와, 잘 나와. 진짜? 나 너무 이뻐? 예빈아 너무 행복해. 이 책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 기획, 의도.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우리에게 예빈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춘기 때 보여줄 정신 차리라고. 나는 예빈이한테 연애 편지처럼 써줬으면 좋겠어. 연애 편지? 응. 오빠 우리 군대 오빠 이번에 사주 갔을 때 오빠 나한테 편지 써줬잖아. 그냥 그렇게. 딸에게 편지. 나 진짜. 아 막 얘기해 보라며 지금 일단. 아니 잘. 엄마 도와줘. 내 인. 마지막 날에 진짜 마지막 날에 오빠 이제 밖에서 연애하면 9시에 나와요. 그리고 오빠는 아기가 컸을 때 언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뭐 사춘기도 있잖아 솔직히. 그럴 때? 사춘기라면 그때 해주고 싶은 거.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늦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돼? 예빈이가 남자친구야 이러고 남자 애기 데려오면 어떡할 거야? 사전에 차단해야지. 어떻게? 난 20살까지 남자친구를 못 만난다. 통금식은 정이 나지. 배드민턴 하는 게 쉬워요? 애기 보는 게 쉬워요? 배드민턴 하는 게 훨씬 쉬워. 배드민턴 하는 게? 훨씬 쉬워? 아빠들이 정말 이렇게 책을 써주잖아.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냥 일기를 써주는 거지. 오빠도 아빠가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어색하잖아. 나도 그치, 그렇고 달라진 것들. 우리처럼 초보 엄마 아빠들이 또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우리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나? 나지. 나 대추 잘랐는데. 대추 잘랐다는 줄 알고. 무슨 소리야. 대추를 왜 잘라. 그게 이상한가 뭐. 예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 예빈이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직도 생생하다. 처음 아기 울음소리가 났을 때 정말 뭉클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 탯줄을 아빠가 잘랐는데 그때도 정말 내 딸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았어. 이거 반성문이야?
아, 지금 괜찮지 않나? 나는 저 이영대 선수의 이런 그 출판 기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한 살부터 5살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딸도 어릴 때 과음들이 가고 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 아, 괜히 데리고 왔구나. 특별하게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5살까지는? 네? 5세까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오늘 잘 나오신 거 같아요. 탯줄 끊어주고 이런 거는 완전 감동이잖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희열 씨는 어떻게? 저는 들어가서 제가 직접 끊었죠. 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디스카운트가 좀 됩니까? 아, 직접 끊으면요. 자, 그래가지고. 너 좋지 마. 저는 그 원리금을 미리 사인을 해요. 대출을 아빠가 직접 끊을 건지에 대한 그 사인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 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함께 했던 끈인데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옆에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그때 물어봤던 거 아무 상관도 없이 자 아버님 아버님 그리고 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상황을 이제 안 되죠. 아니, 저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뭐 하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도 얼떨결에 그냥 내가 짜네. 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런 말할 상황이 안 되고 그런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되게 그러면 빨리 잘라줘야 이게 다 끝나는 상황이니까. 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딸에게 주는 삶의 지침서 같은 게 또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딸이 집에 어쩌다 있을 때 했던 잔소리를 책에서까지 그 책으로 남겨서 아빠가 없을 때도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통제서 뭐 이런 거. 트와이스는 아빠가 이런 책 선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딸 입장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아니, 제 말이 말도 안 돼! 가득 짱 놀랐어. 부모 입장. 그러면 저 인기 저만이다, 제 인기. 아니, 다 키워놓으니까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러면 돼! 네. 막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나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은 갈 수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기억은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사진이랑 그렇게 같이 해주면은 컸을 때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춘기 때 읽으면은 좀 깝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철 들고 나면은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다현 씨. 책을 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거 이렇게 하세요. 아니, 주의를 꼭 넣어야겠네. 사춘기 전까지는 절대 구독을 못 하세요. 아, 사춘기 금지. 트와이스가 안 나왔으면 그냥 다 훈훈하게 와, 멋있겠다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책의 어떤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뻔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책의 예상 독자가 신생아 아빠가 아니고 40대 이상의 아빠들. 뭔가 딸과 서먹서먹 괜히 아빠들이 볼 것 같아. 뭔가 가족들한테 밀림받고. 저는 커서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연애사가 궁금해가지고. 네. 엄마가, 그 아빠가 연애할 때 엄마한테 편지 써준 걸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커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갑자기 너무 작아진 거 아니에요? 이런 책 어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나를 표현하는 방법, 나를 보여주고 보다 자신있게 과감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세상에 나를 알린다. 그리고 또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디지털 정서와 아날로그 감성이 만나 탄생한 독립 출판. 알고 보면 우리는 항상 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 나를 위한 인생템. 쓰고 접고. 참 쉽죠? 나만의 책 완성. 자, 트와이스. 제목이 트와이스 깔 거야. 깔 거야. 네. 트와이스 깔 거야. 네. 오, 공격적인 제목이네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냄비 받침으로 이제 트와이스 책을 깔 거냐 이것도 있고 이제 저희의 사생활을 다 담은 책이에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게 깔 거야가 여러 가지로 해석돼 있어요. 중의적이고 험담을 할 거냐. 그러니까. 혹은 때릴 거냐. 네. 이거 동등등도 있어요. 책 분류 잡지고요. 네. 아, 잡지야. 기획 의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아, 네.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는 책 같네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좀 잘하고 관심 있는 거 해야지 재밌게 나와. 진짜 관심 있는 거야. 우리가 요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요리. 오! 요리 레시피를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야, 그럼 민폐야. 그게 민폐야. 그럼 부록으로 약 같은 거 있죠. 소화제랑.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주먹으로 이것도 재밌어. 우리가 해외를 막 나갈 때 있잖아. 그럼 캐리어 싸는 꼴찌. 틈틈이 자는 꼴찌. 빨리 입는 방법. 캐니전 그 음식 막 어떻게 세계 세계 맞아. 왜 이래 주제가 나네. 요새도 요새도 요새도.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네 장으로 줄였어요. 제 1장은 밤이 되었습니다인데 밤이 되었습니다인데 저희가 네. 예약 판매 예약 넣을 수 있나요? 저도 저런 제목을 좀 몇 개 좀 베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밤이 되었습니다는 네. 저희가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 알죠, 알죠. 그런 게임을 좋아해서. 야, 일정 마피아 게임 이렇게 쓰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목은 임팩트 있게 쓰자. 그래서 포인트 깔 거야. 뭐, 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게임은 그냥 꿀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게임을 잘하는 법. 그래서 포인트 깔 거야. 뭐, 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피아 게임이라는 건 절대로 쓰지 마세요, 목차에. 제가 봤을 때 안 삽니다. 흥미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밤이 되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벌써 피곤한데? 밤이 되었습니다. 지효가 죽었어. 왜? 너 나 찍는 거부터 너는 마피아야. 나 죽으면 진짜 희망할게. 이러면은 잡았다 미치겠네. 내가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 만났어. 또 제 2장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뭐예요? 생활에 편리한 물품들을 정현 언니가 되게 네. 숙소에 많이 배송이 와요. 그래서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 아홉 명에서 다 써보고 그걸 좋은지 댓글로 이렇게 상품 네, 다 적었어요. 제 3장은 함부로 따라하게. 이거는 저희가 요리를 다 못해요. 아, 네네. 다 요리를 못해서 그거를 상상으로만 레시피를 쓴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발상이네요. 상상 레시피. 신선하다. 그대로 한번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피처링 여기 소화제를 꼭 준비해서 공주의 소화제를 꼭. 특이하다. 또 제 4장 릴레이 소설 책 안에 저희가 한 명씩 글을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야. 아, 멤버 9명이 돌아가면서? 네, 9명이 돌아가면서. 아, 그래서 책 분류가 잡지구나. 네, 네.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는 네. 거. 이 여기도 보니까 트와이스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구매할 만한 책이 아니겠는가. 무조건. 그러니까 JYP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팬들은. 그쵸, 다 아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팬들은 자질구레한 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나만 알고 싶어 하는 거. 전 근데 처음에 제가 출판 기획서를 낼 때는 아 내가 너무 돈에 환장했나 쓰레기인가 상업적인가 했는데 이용대 씨랑 트와이스 거 보니까 내 게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죠? 아니 형! 아니 내 게 나쁘지가 않아. 저는 저 목차 중에서 궁금했던 게 2번 있죠?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현 씨가 특이한 걸 많이 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뭘 샀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상한 거 되게 많았어요. 막 또 뭐 있었어요? 막 절릴 때 막 이렇게 눈 감는 여기에 눈 스티커 이렇게. 이거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전 집에 저게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게 전동... 와인 오프너. 아, 이게 와인 따개인데요. 어. 이게 놓고. 딱 해서 자동으로 따져요. 오, 신기하다.
우와. 우와. 아니, 막 남자친구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멤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가 만약에 같이 와인을 마셔서 이걸 깐다면은 네. 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 봐보자. 그러면은 희철 씨가 저 아이디어 상품을 한 번만 따져보세요. 아, 이걸로요? 네. 뭐야? 수영대? 좋아한다. 조금만 기다려. 아니, 반전지 말고 막.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왜 안 따지냐? 이게 정말 진짜 치질 같아. 치질 같아요. 야, 기다려라. 야, 오빠 너 이씨. 오빠 기다려봐 임마. 야, 주인 나오라고. 잠시만요. 이걸 경담하려고. 아까 일정에 가비되었습니다. 게임한다 그랬잖아요. 마피아 게임 말고 짧은 게임, 무슨 게임 있어요 또? 어, 저희 또 홍상 게임이라고. 홍상. 홍상. 또 뭐예요? 시작. 아싸 홍상. Everybody 홍상.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홍상 에비바디 홍상 아싸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홍상 너너 아싸 홍상 에비바디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홍상 에비바디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이거는 차라리 잤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씨 좀만 기다려라 잠깐 밤이 되면 이 전동식이 좋을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지를 회의하면서 몇 병을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상 게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거 다 난 제일 궁금한 게 이 딴 와인을 어떻게 할 거가 제일 그러니까 이거 네. 다 이제 했겠네요. 와인을 따서 숙소에서 같이 한 잔씩 해요? 네. 그죠? 아직 성인들이 됐으니까. 네. 이제 서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서 책 속에 좀 넣어줘요. 어, 그게 좋네. 아 진짜 그럼 제대로 총파업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책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트와이스 깔 거야 했는데 막상 책 읽어보니까 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깐다면 정말 확 본인의 사생활들을 완벽하게 해서 많은 독자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프로도 살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저는요, 우리 형님과 생각이 달라요. 아, 그래요? 십몇 년 전에 출판계에 약간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샀던 영수증만 계속 찍어낸 책이 있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 처음부터 끝까지 영수증만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책이 내비받침으로 쓰이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써도 돼요. 그게 독립출판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도. 어, 트와이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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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지 말든지. 야, 트와이스. 너무 구체적으로들 다 이렇게 잘 다루어줘서 기대가 큽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요즘 개인 방송국도 있잖아요. 개인 출판사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원래 사장님들이 먼저 이게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바지 사장, 안 사장은 뭐? 뭐 좀 안 써보셨어요? 저는 아직 그 이제 쓸 정도까지. 아. 왜냐면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류라는 이름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을 왔을 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이제 맛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제 경험을 이제 기준으로 속을 수 있는 집, 속을 수 있는 집. 아, 깜빡합니다. 되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느낌으로 근데 들어가서 먹었더니 별로인 거야. 왜 식당을 열었지 싶은 집들이 있어요. 맛집이야. 비추천 맛집. 비추천. 만약에 그 식당에 그 사장님이 그 책을 보면. 네.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히말레 같은 그것 때문에 지금 기획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전폐위기까지도 이 프로그램 없어지죠.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봤거든요. 뭘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뭘 적도 제가 아까 방금 적던데. 계속 편하지 않은데 편하게 하라 그러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책 그 회식 자리에서 술 자리에서 그 하는 건배사 시작하시죠. 자, 우리 와이장을 위하여. 너무 누구보다도 저는 이 내용이 반가웠던 이유가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술자리에서 술은 편하게 마시자고 모인 건데 왜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불편하고 아, 나 시키면 나는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해야 되나. 그래서 앞사람 순서가 끝날 때마다 그 조마조마하게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팁이 되어줄 수 있는 건배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목을 한 잔 줍쇼. 한 잔 줍쇼. 표절이네. 한 잔 줍쇼. 근데 이경영 형이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내 순서가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 순서가 너무 싫어요. 정말로 긴장돼요. 제 순서가 오면은 처음에 한마디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웃겨야 돼? 그렇죠. 왜 웃겨야 돼?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될 그 건배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말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아, 내 순서가 와도 이렇게 위트 있는 한마디 하면서 좀 외워놔 책을 받았다. 그렇죠. 일부러 약간 또 대학 캠퍼스에 오니까 대학생 분위기에 맞 교수 같아.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네. 워낙 전 또 평상시에 후배들하고 많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네. 아, 입장금! 아, 입장금! 어? 자, 입장하시면 이제 술을 한 잔 드셔야 돼. 고국대 예경가수 안대웅을 소개합니다. 교직원들 계신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자, 담대고. 자, 이 상태에서 건배를 합니다. 너무 웃긴 게 이분들 다 이걸 하고 있어. 변했구나. 이런 경우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졸라 좋아. 졸라 좋아. 재밌는 건배사도 한번 내가 들어보고 그 고민과 삶의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거를 함께 자리를 하면서 건배사도 들어보고 생시야 그런 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왜 어르신들 모임에 가서 건배사 한번 했다 기절할 뻔한 적 한번 있었어요. 어르신이 딱 명품백 뭔 소리야. 명태조심 품위유지 백수방지 명품백 이거 이런 것도 다 적어놔야겠다. JYP는 건배사 기억에 남는 건배사 있어요? 사장님 건배사 중에? 제가 박진영 씨랑 술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같은 AP형이라서 항상 모이면은 술을 항상 사세요. 그래서 이제 술을 산 다음에 이제 건배를 하기 전에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술을 사는 게 아니라 추억을 사는 거야. 이러면서 아 진짜로!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술을 산 게 아니야. 추억을 산 거야. 짠! 이러고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끼리 건배를 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배사 있어요? 건배 없어요. 그럼 그냥 묵묵히 자작을 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안재욱 형의 그 책을 보면 막 이제 리더 지호 씨도 막 얘기할 때 와 오늘은 정말 우리가 힘들었지만 내일을 봐라 얘들아 밝지 않느냐 책 한번 훔쳐봤다 야 제가 본 건배사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건배사가 있었어요. 부산의 그 코미디 페스티벌을 제가 참가를 했어요. 네네. 부산시 이제 공무원 되신 분들 시장님들 다 모였어요. 그 전윤석 선배님이 올라가서 이제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깍꿍 이걸 하래. 깍꿍 이걸 하래. 너무 유쾌한데요? 이게 어색하다고. 서로 이용대 씨랑 같이 쳐다보고. 이렇게 우리 네. 처음 보잖아요. 네. 하나, 둘, 셋. 깍꿍 깍꿍
오, 귀여운데요, 이거? 아, 괜찮아. 순간적으로 옆 사람하고 친해지고 다 친해지는 거예요. 아, 좋다. 이 깍꿍. 아. 네, 뭐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하면 콕콕콕을 하시고 콕콕콕을 하시고 이게 입지하는 거지만 셔틀콕이라고 해가지고 셔틀콕 배드민턴 이런 유쾌한 공개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 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저 리스트를 해요. 그래요, 그래요. 축구 선수한테도 물어보고 슛슛슛 할 수 있는 골팍 골팍 이것도 써놓으세요, 써세요. 아니, 진짜 뭐 조사해놓은 거 없어.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이거 아주 옛날에, 아주 예전에 제가 여기 그 TBS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훌떡 한 잔 빨아삐리뽀? 빨아삐리뽀? 이거 기억 안 나? 그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부산 분이신데. 그래서 우연히 포장마차 술을 먹다가 훌떡 한 잔 빨아삐리뽀? 빨아삐리뽀가 성의한 거예요? 여기야? 저도 여기서 시작된 건지 몰랐어요. 빨아삐리뽀 이건 많이 쓰는 거예요. 빨아삐리뽀? 빨아삐리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술 이렇게 먹을 때 벌주 같은 거 할 때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공짜라 공짜 진짜 역전열 단냐 되게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아니 난 좋아서 보기 지금 패스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신입생들하고 술자리를 갔더니 그래 다 달라졌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뭐 웨이브를 추게. 그게 저는 그 후배들이 그거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저 그날 한 200잔 먹은 거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이름만 살고 살아. 세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해요. 네 요새는 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이런 거 하는 거 같아요. 보여주세요. 잠깐만 대답 한번 해줘요. 1, 2, 3, 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저는 안재욱 사장님을 양꼬치집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엄청 취해 있었어요. 왜냐면 양꼬치집에서 제가 이제 형님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김철은 다랬더니 아 그래 그래 희진아 반가워 반가워. 그래 그래 많이 평안하게 먹어. 취했어? 에이 야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에이 야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찍어지는 거예요. 제가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밑에서 야 괜찮아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야 편하게 먹어 있잖아 편하게 먹고 그랬는데 너무 놀란 게 우리가 먹고 이제 계산하러 갔더니 안재욱 씨께서 앞에서 저희 테이블까지 다 계산을 하셨다고. 저희 테이블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친데레 아 진짜 멋있었어요. 자 우리 그럼 이경규 선생님의 총평을 한번. 아 이건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건배사야말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그 음주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건배사가 삶의 고민도 담겨 있고 꿈도 담겨 있고 희망도 담겨 있어요. 그렇거든요. 건배사는 리더가 사장이 혼자서 시종일관 떠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씩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시대 정신이다. 아니 근데 계속해서 우리 경규 형님께서는 지금 총평을 계속 해주셨는데 드디어 제일 메인이세요. 아니 메인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그 PD하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만나가지고 내 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천 탕면 먹으면 되겠다. 이거 드실까요? 군만두 좀 시키세요. 저희 언제 봐요? 여기 군만두로 해놔주세요. 세 개. 왜냐면 이게 여덟 날이니까 네. 두 알씩 먹으면 몇번 틀어 먹고 나면 살아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재미가 있지 않다. 오빠 뭐 맥주 같은 거 드실래요? 아니. 아니세요? 꼴다는 거야. 꼴다는 거야. 나는 맥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방금 언제 나가지?
6월 6일. 어? 6월 6일. 아, 그러면 낙순자 나가야겠다. 한 달 후에 막 전기 대판하고 막. 참 시끄럽지. 참 시끄럽고, 그지? 이경규가 아빠라고 대통령 낙순자들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 한다고 봐주마. 근데 정치인들한테 쓴다면 일급수잖아. 나는 전혀 그게 없잖아. 맞아요. 했다니까 맞아. 이겨보니까. 두 사람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책을 한 권 만드는 거야. 낙순에 대해서. 나는 뭐가 있지? 막말을 왜 하십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걸 가는데 자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쭉 나왔던 비리라는 거에 가서 쭉 물어보면서 내 같은 거가 진짜였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거지. 충분히 양심이 팍 터져 나와서 좋아하시는 코미디는 아, 참. 내 녀석이 지적을 책이 있어.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라고. 어? 참. 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 김대중 씨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만나신 사람에 대한 그 느낌을 아 에세이로 잘 치고는 놀랍다. 근데 이 책은 진짜 놀랍다. 왜? 여기 와. 보면 마이클 잭슨도 나와요. 아, 그럼 마이클 잭슨에서 스필버그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 내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경규 우리 사회의 맑은 공기 같은 방송인. 이거는 이게 맞는 이치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잘 되면 내 이미지는 잘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물어봐 그걸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욕 먹을래? 왜 그래? 왜곡된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러진 않아. 잘 되면 오래 할 내용이랑 오래 할 거야. 지적해야 될 부분인 거 지적하고. 오밖에 없어. 난이 프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앉은 거 좀 시키라. 아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저한테 그 여당인지 야당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많이 물어봐요. 맞아, 굉장히 닮은 분이 또 계셨잖아요. 아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죠? 제가 결혼한 지가 12월 19일 날 결혼을 했어요. 어. 대통령 뽑는 날 결혼을 했는데 정권이 여섯 번인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제 집사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아, 떨어지신 분들? 네.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 그렇죠 그렇죠. 낙선하신 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어감이 좀 많이. 어감이. 어감 자체가. 붙지 못하신 분? 아니 사실은 대통령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예민한 시기 아닌가요? 그러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가기조차가 조금 근데 약간... 그 인물이 이경규 씨라면 이게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이경규 씨는 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저는 굉장히 신선한데 정말 보좌관 잘한다. 다 만나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까지 시도해서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책으로 한번 예전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다. 아, 그저 명언답이 많은 얘기죠. 아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실패를 해봐야 된다. 계곡이 이렇게 음지가 깊으면 산이 우뚝 솟아요. 물 마실 때가 아니야. 콕콕콕 왜 그래? 저 선배님한테 궁금한 거 중에 하나 사실은 복수혈증의 실패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복수혈증의 실패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예전에 영화를 만드셨는데 정말 대창피를 했어요. 왜냐면 트와이스 친구들을 모르니까 제가 또 제가 그 복수혈증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제목을 가지고 안재욱 씨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네? 그 영화 내용을 그대로 드라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제목만 썼는데. 제 책은 굉장히 신선하게 독자들이나 우리 질문도 안 했잖아요 지금. 시청자들한테 다가갔어요. 내 책은 베스트셀러를 찍어서 베리셀러로. 이야, 오늘 아주 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만들 책, 그 책에 나오실 분들입니다. 선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 책의 주인공이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카메라가 나오고 이러니까 마치 내가 그 대선 후보인 것처럼. 어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 찍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저 찍었습니까? 예? 일단 들어가서 한 표 찍고 나오겠습니다. 아, 요즘 또 이렇게 인증샷 하는 게 유행입니다. So you tell me that I'm a lucky man. 이렇게 해도 번호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5번 찍는 거고, 1번 찍는 거고, 손 내리고, 이렇게. 제 사무실로 가서 개표를 찍어야겠다. 자,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야. 아들이요? 아니 아니. 아 우리 아들 무슨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아 여기 아들이에요. 잠시 후 이제 출구조사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발표가 되겠죠.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전두환 정권부터 다 투표를 제가 직접. 아, 전두환 정권 때는 체육관 선거라.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저는 이제 투표를 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입니다. 충분히 책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후보자님들이 다 된대요. 투표 다 모으면 유승민이 됩니다. 우리 영남 사람들이 80% 이상만 투표해주면 내가 대통령 된다. 대통령 준비 끝났습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깁니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다 된대. 이분들이 내 책을 미리 한번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홍준표가 답하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수민 후보께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거. 이 책도 이게 이분들이 이제 작가. 이거 보통 일이야. 야 이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이거 다 읽어본 데 일인데, 이거?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책이 사진 없어. 이거 봐, 이 책이 사진 없어. 답답하네, 정말. 아, 8시에 그 출구조사 발표를 합니다. 긴장되는데? 뭐 어디서 보니까 치킨을 먹으면 진보다 보수는 뭘 먹는다고 그러더라? 삼겹살을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난 치킨을 먹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지지하십니까? 집권당이요.
아, 결과? 결과 여기서 이제 만족했다 그랬죠. 책 제목이 이게 참, 이 제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기획어들은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 속내,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리고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사실 성공한 사람보다도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확률이 더 많아요. 저 실제로 살아다 보면. 오늘도 보면은 후보자들 중에 한 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사실 실패를 맛봤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이 참 낮으니까. 예상 독자층은 20대에서 100세까지. 책의 특징은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야죠. 왜, 저 홍 후보님은 왜, 혹시 눈썹은 어떻게 하신 건지. 또 심 후보님이 그 광고할 때 여자 그 배우들 패러디 많이 했어요. 가능한 올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니까. 이게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면서. 선거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심층적으로 이경규다운, 이경규스러운 질문을 저자로서 해야겠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그 후보분들을 전담해서 마크를 했던 분들입니다. 전문용어로 마크맨이라 그러더군요. 마크맨. 산장 높이 올라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몸이 좀 아프다 이런 정보 흘러나가면 큰일 나죠. 맞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조금 남겨놨대요. 혹시 당선되면 바로 일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뭐예요? 뭘까요?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예요? 잠시만, 한 번 더. 어, 잠시만. 망했어. 아, 잠시만. 술잔 모양으로 해서 다 같이 돈을 따가서 빨아삐리고 아기를 안고 있어도 되는지 숨이 멋있지 진짜 나보다 더 이렇게 결단력이 좀 있다니까 진짜 어떻게 해요? 아, 좀 먼저 빼놔 어? 제가 도서관은 거의 제가 18살 때 가고 안 갔거든요 한국 가요 대전집 아, 어려워 그냥 이렇게 수다 떠는 방송으로 끝내면 안 되나? 이 냄비 받침 또 거기에 도움을 줄 인터뷰 한번 부탁드려요 안 돼요? 인간 보시면 먹으면 안 했어요. 홍준표 후보님 옛날에 개그맨 시험도 보셨는데 만약 그때 이후로 쭉 개그맨 생활 하셨으면 경쟁자 됐던 거죠. 컨셉 경쟁.